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작갑질 논란 후 돌연 발리로 이민을 떠난 이범수가 아내 이윤진과 파경설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연예계 이혼 행렬에 배우 이범수와 이윤진 부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부부 사이의 개인적인 일, 이혼은 아니다 라고 즉각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한 두 남매가 발리로 유학을 떠나면서 엄마 이윤진이 동행했고 당초 이민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는 잘못된 오보라고도 전했습니다. 더욱이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촬영 중인 이범수가 최근까지도 바쁜 촬영 중 3일 겨우 틈이 났다며 발리로 날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만큼 열혈 슈퍼맨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기에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혼 소식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연예계 이혼 릴레이에 이범수 부부 또한 동참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인데요. 그냥 아니라고 하기엔 이미 이들의 이상기류가 누리꾼들의 레이더망에 걸려버렸고 두 사람이 동시에 보인 의미심장한 SNS 상태 변화는 이혼설에 더 큰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글귀라고 보기엔 너무나 의미심장한 이윤진의 멘트. 내 첫 번째 챕터가 끝났다. 난 친절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모든 게 끝났다. 라는 문구도 덧붙였습니다. 누가 봐도 걱정스럽게 느껴질 만한 이윤진의 심경 변화도 변하지만 이범수는 아예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함과 동시에 아내 이윤진을 비롯한 모두와 팔로워를 끊으며 더 이상 SNS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부부도 지금 이혼 소송 밟고 있는 듯 박지윤, 최동석 보면 몰라요. 부부 싸움하고 홧김에 올린 글은 아닌 듯 꽤나 고민하고 결심한 흔적이 보이네요. 이범수 갑질 논란 때 이윤진이 엄청 편들던데? 같은 편끼리 왜 그래요? 힘을 합쳐 이겨내야죠. 이윤진도 참고 살 여자는 아니지. 안현모만큼이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안 그래요? 이혼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두 아이 생각해서라도 잘 해결하시길요. 게시물은 물론 전체 팔로우 삭제? 곧 이혼기사 나올 듯요. 현재 한국에서 영화 촬영 중인 이범수와 두 아이와 함께 발리로 떠난 이윤진. 부디 두 사람의 갈등이 잘 해결되어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두 남매의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